먼저 한번 더 말하기 테스트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가볼까요? That's not the way I told you. That's not the way I told you. 오케이, 계속해서. 맞아요. Take this. 앞에서 했으니까 아, 앞에서 못했구나.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선생님 할게.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에 올려놓을게요. 귀찮은 거. 열심히 하세요. 22호. 잠깐만요. 우리 친구 뭐 하나만 좀 넣어주고요. 또 까먹을 것 같아. 예이.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That's not the way I passed it on to her. That's not the way I passed it on to her. 그래서 That's not the way you got my kid. 맞아. 그렇죠. 뭐 하나 빠졌죠. 그래서 뭐? 그렇죠. 아이 어디 팔아먹었습니다. That's not the way I bring up my kids. That's not the way I bring up my kid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ring up이었죠. Bring up. 오케이. 계속해서 맞아. 뭐라 그랬는데? 프로블럼즈. So that's not the way I deal with problems. That's not the way I deal with problems. Okay, deal with인데. 재심이나 이제 쓰기 연습 좀 해야지. 네. 연습 좀 바쁜가요? 아니요. 좀 하세요. 잘 하려고 해서 좀 페이스가 떨어진 것 같아. Okay, 자, 그래서 problem이었죠. Problem. Okay, 그래서 That's not the way I cook. That's not the way I cook. 예, 계속해서. 맞아요. 네. 뭔데 뭐라 그러는데요? That's not the way I got it. 그렇죠. I got it. That's not the way I got it. That's not the way I got it. 오케이, 그래서 get의 과거형이 got. get. 오케이, 그래서 그쵸, pass a on to 누구누구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쵸, 안 써서 틀렸었죠. deal with이죠. deal만 하면 안 됩니다. deal with. deal with. 오케이. cook.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제 채소 이리 왔지? 채소 익히셨을 테니까 예문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문장의 뜻은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How many ways? How many ways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방법들로 말이죠. How many ways로 얼마나 많은 방법들로 can you cook? 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답은 많고 많지만 radish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radish. radish가 뭐였죠? 무죠, 무.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너는 무를 요리할 수 있니? radishes. How many ways can you cook radishes?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너는 무 요리를 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요. radis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뜻은 뭔데? 여기 들어갈 단어의 뜻은? 배추. 그러면 배추 많은데 혹시 이거던가요? 아 그래? 배추는? 아 이거구나. 캐비지! 미안합니다. 캐비지. 알겠습니까? 캐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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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는 건 양배추인데요. 캐비지라고 합니다. 캐비지. 라고 합니다. 캐비지. 오케이. 뭔 뜻이냐? Cabbage is a vegetable. 일단 cabbage는 뭐다? Vegetable이다. 당연히 채소죠. 그래서 배추는 옛 채소입니다. Cabbage is a vegetable. 자, 여기서부터 어떤 시가 시작된 거예요? Often used. 어떤 자주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Often used. 뭐 하기 위하여? 그렇죠. 김치를 만들기 위하여. To make 김치는 김치를 만들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배추는 채소입니다. Cabbage is a vegetable. 오케이. 그래서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Often used to make 김치. 됐습니다. 다 같이. Cabbage is a vegetable. Often used to make 김치. Cabbage는 often used, 자주 사용되는,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김치 하기 위해서,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채소라는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Cabbage. Cabbage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어? 이게 다야? 이게 왜 다야? 이상한, 왜 이러지? 가면 좋겠네? 한참 남았는데, 이게 좀 이상한데? 포테이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테이토. 오케이, 뭘 눌렀겠네. 소스 프라이드 포테이토 즈.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즈가 뭐예요?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 영국은 아니고요. 프랑스. 프랑스식 튀김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감자튀김이죠. 감자튀김은 프렌치 프라이가 감자튀김이니까 감자튀김은 이다 이런 거네요. 이다 뭐다? 그냥 뭐한 튀긴 감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프렌치 프라이는 그냥 튀긴 감자예요. French fries are just fried potatoes. French fries are just fried potatoes. 감자튀김은 그냥 튀긴 포테이토다. 오케이, 답에는 potatoes 써야죠. 감자들. 복수형은 이렇습니다. potatoes. O로 끝나는 경우에 이렇게 es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오케이, 이런 거 해서 감자인지 알고요. 예, 이미지까지 나와주시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뭐라고? 콘? 콘즈? 어, 콘. 오케이. 콘 아닌 것 같은데. 펌킨.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펌킨도 가능하고, 그 다음 뭐도 가능하겠다. 캐럿도 가능하고, 아마 캐럿일 것 같네요. 그니까. 콘은 뭐예요? 옥수수도 옐로우라 해야죠. 나는 베지터블도 아니고 얘는 베지터블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복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캐럿이죠. 캐럿. 그래서 주황색 채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근은 주황색 채소입니다. A carrot is an orange vegetable. A carrot is an orange vegetable. 그렇죠? Carrot. 네, 예문이 뭐였더라? A carrot is an orange vegetable. 선생님은 vegetable을 못 외워서 vegetable이라고 외워서 썼어요. 그러니까 예, 당근이죠. 이렇게 생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Cutting onions. Cut onions. 뭐예요? Cut onions. Cut. 그렇죠. 양파를 자르다죠. 뭐뭐 하다 이런 거 붙이면 두 가지 중에서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파 자르는 것이 makes. 뭐 한답니까? 만든대죠. 그렇죠. 누구를 만든대요? Some people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뭐 하도록? Cry. 뭐 하다? 울다. 그렇죠. 그래서 양파 자르기는 어떤 사람들을 뭐 하도록? Cry 하도록 makes. 만듭니다. 맞습니까? 양파 자르기는 어떤 사람들을 울도록 만듭니다. Cutting onions makes some people cry. Cutting onions makes some people cry. 여러분도 경험해 본적 있나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Onion. 아니야. 한번 있어. 오케이, 아니야. 예문이 뭐였더라? 그렇죠. Cutting onions. 잠깐만, cutting onions. 그렇죠. makes some people cry. 그렇죠. 수민이 이건 참잘 돼. 근데 쓰기 시험만 치면은 맨날 실수예요. 실수를 좀 줄여, 황승민 씨. 알겠습니다. Cutting onions makes some people cry. 뭐라고요? Cutting onions makes some people cry. Cutting onions 하기는 makes 만든다. Some people이 뭐 하도록 cry 하도록. Onion. 양파고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겠죠. Onion.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Cucumbers. 여기 시 하나 더 있죠. 있습니까? 더 있나? 없습니까? 오우씨. 저보다 여러분 지금 Cucumbers are bumpy and green. Bumpy. 어떤. 그렇죠. 울퉁불퉁한 뜻이죠. 울퉁불퉁한. 뭐, green 초록색. 있습니까? 그래서 오이들은 울퉁불퉁하고 초록색이에요. Cucumbers are bumpy and green. 뭐라고요? Cucumbers are bumpy and green. 오케이. Cucumber. Cucumber. 오케이. 그래서, 어이구야, 참. 예문이 뭐였더라? Are bumpy and green. Bumpy하고 green. 뭐, 길이 빠졌네. Bumpy and green. 범피하고 그린 둘다 어떤 시니까 비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어떤 타가 되겠죠? 범피 앤 그린. 오이. 이렇게 생겼겠죠? 네, 계속해서. Carved. 그렇죠. 펌킨만 나오면 맨날 할로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Some 뒤에는 셀수 있으면. 그렇죠. 펌킨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카브의 뜻은 조각하다, 깎다. 그렇죠. 뭐 어떤 모양으로 깎는지 알죠? 되게 귀엽죠. 아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갑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깎았었다 이 말은 우리가 깎았었다, 조각했다. 무엇을 some pumpkins를 뭐를 위해서? For Halloween. Halloween 위해서. We carved some pumpkins. Some pumpkins for Halloween. 그렇죠. 할로윈에 가장 대표적인 게 펌킨이고요. 그러면 some 뒤니까 복수형 써야 되죠. We carved some pumpkins for Halloween. 펌킨. 오케이. 그래서 예문이 누가 뭐 했대요? 위가 뭐 했대요? 위가 그렇죠. 뭐 했대요? Carved 했대죠. 무엇을? Some pumpkins. 뭐 때문에? For Halloween. 그러니까. 어? We carved some pumpkins for Halloween. 펌킨. 오케이. 그 다음에 호박이고요. 생긴 건뭐 이렇게 생겼죠. 오렌지 색깔은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Corn grow very tall. 그래서 누가 뭐 한다? Corn이 grow 한다. 어떻게? Very tall 하게. 옥수수가 자랍니다. Corn grow. 매우 키가 크게. Very tall. Congrow very tall. Congrow very tall.
corn. Okay, 근데 참 여기 grows가 grows 아니지? 그러면 여기는 corn이 아니고 corns 해야 되겠죠? Corns grow very tall. 맞네요. 좋습니다. Okay, 그래서 예문이 뭐였더라? Corns grow 어떻게 very tall 하게? 좋습니까? 옥수수들이 매우 키가 크게 자란다. Okay, 옥수수고요. 3번은 뭐 이렇게 생겼죠? Okay. 그래서 잘 모르겠다. 빈즈인가? 빈즈예요, 피즈예요? 빈즈 맞아요? 오케이, 그렇죠. 빈즈죠, 빈즈. 뭐 둘이 비슷한 거긴 합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둘다 콩이죠, 콩. 얘는 강낭콩, 얘는 그냥 콩. Beans are good for your heart. 그럼 beans are good for your heart 한번 뜻이에요. 콩은 어떻다? 좋다. 뭐를 위해서? 심장을 위해서. 콩은 심장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beans are good for your heart. Beans are good for your heart. Bean. Beans are good for your heart. Bean. 오케이. 오케이. 예문이 뭐였더라? That's all. Beans are good. 원리에서 for your heart. 자, beans Bean. are good for your heart. 오케이. 동의고요. 뭐 이렇게 생겼죠. 자, 오케이. 이런 식에서 맞지? 동민이. 동민이요? 맞죠? 모르겠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G로 시작하는 거하고 P로 시작하는 거. 진절? 진절도 가능하겠네요. 진절 이상할 수도 있네. 진절일 수도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건, garlic일 수도 있고, 또, pepper일 수도 있어요. 진저 맞아요? 자, 그러면 T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읽고? mild. mild의 뜻은 순한. 그렇습니다. 순한. 그렇습니까? So if you want to eat something mild, 뜻은 만약 네가 먹기를 원한다면, 이 말이죠. 원한다면 먹는 것은 무엇을 먹고 싶다면 순한 뭔가. 그렇습니까? 맛이 막, 아, 매워, 아, 뭐, 어때, 뭐, 아, 뭐, 아우, 생각만, 이런 거 싫으면, 이 말이야. 그러니까, if you want something mild, 뭔가, 여러분들이 순한 뭔가를 먹고 싶다면, you should not add. 무슨 뜻이야? You should not add. 그래서 넣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add가 넣다니까. 넌 넣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넣어서는 안 된대요? Too much ginger. 너무 많은 생강을 어디다가, to your meal. meal 뭐든가요? 음식이죠, 음식. 음식이나 한 끼에 식사를 meal이라고 하죠. 오케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들어가야 될수 있기 때문에 진정합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이 순한 뭔가 먹고 싶다면, if you want to eat something mild. 뭐라고요? want to eat something mild. 여러분들은 넣어서는 안 돼요. add 무엇을 ginger 어디다가 to your meal 여러분들의 식사에 너무 많은 생강을 첨가해서는 마일드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맞습니까? If you want to eat something mild, you should not add too much ginger to your meal. Ginger.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예문이 뭐였더라? 만약 네가 원한다면 if you want 그렇죠. 무엇을 원한다면 뭔가 순한 거 먹는 거 to eat something mild. 그렇죠. If you want to eat something mild, mild 생각하겠고요. 그러니까 너는 넣어서는 안 돼. Add. 그렇죠. You should not add. Add에서 넣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무엇 너무 많은 생각. Rachel, too much ginger. 어디다가? Rachel, to your meal. 그렇습니다. 다시, if you want to eat something mild. To eat something mild, you should not add too much ginger. 어디다가? To your meal. 그렇습니다. 생강이죠, 생강. 생강 좋아하십니까? 아, 단호한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까 나왔던 거네요. 그래서 방금 꾸준히 하십니다. 시작. How many ways can you cook radish? How many ways can you cook radish? 자, 번역 한번 시켜볼까? 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나요? 여기 있죠? How many ways can you cook radishes? 이거 발음 좋은데? How many ways can you cook radishes? 오케이. 참고로 얘는 파파고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얘는 알렉사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각각 그 TTS 엔진이라는 거랑 다른 걸 써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라디시였고 생긴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 얘는 너무 많아서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질문인가? 그렇죠. Please.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좋겠다. It's better. 당근이랑 브로콜리랑 완두콩 먹는 것. To eat carrots, broccoli, and peas. 됐습니까? 네. 이런 거 먹으면 건강에 좋다. 아닙니다. T고요. 이렇게 생겼죠? 네, 이건 뭐 그래도. 베타캐로틴. 그렇죠. 어렵죠. 뭘까요? 선생님이 예문 만들, 선생님이 하도 오래전에 만들어서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 이번에 봐야지 기억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쯤 한 두 바퀴쯤 됐을 거야. Eat better balls with better carotene like carrots. 자, 이 문장은 뭐냐? 먹으라 했어요. 뭘 먹으라 했습니까? 채소도. 그렇죠. 채소는 채소인데 뭘 가지고 있는? 베타캐로틴을 가지고 있는, 이거 영양소의 한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베타캐로틴 성분이 들어있는 채소를 드시랍니다. 근데 베타캐로틴이 들어있는 채소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뭐와 같은 like carrots and 뭐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베타캐로틴이 많다? 캐럿에도 있고 이 녀석한테도 있대요. 승빈이도 생각 안 나? 나 좀 구해줘. 그럼 쪽팔리잖아. 내가 만들어 놓고. 예, 아, 스피니치네, 스피니치. 스피니치 뭐죠? 시금치. 시금치와 누구한테는 당근에는 뭐가 많다? 캐로틴이라는 영양소가 많죠. 베타카로틴이 뭐예요? 난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볼까요? 뭐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어? 여러분들 숙제도 이렇게 써놓을까? 괜찮겠어? 네. 승빈이 잘 안 되는데. 괜찮아요. 선생님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잘 안 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또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오케이. 아, 여기서 노화를 억제한답니다. 그렇습니까? 당근이랑 뭐? 스피니치. 시금치였죠. 그러니까 당근과 스피니치를 먹으면 빨리 안 늙는답니다. 여러분들부터 제가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저 특징은 좀 더 맛이 없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당근 왜? 그냥 생당근 괜찮잖아. 삶은 당근 좀 좋긴 한데.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피너치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채소 좀 드세요. Eat vegetable. 뭘 가지고 있는? With beta carotene. 예를 들어 어떤 거요? Like carrots and spinach. 그러니까.
그래서 예문이 뭐였더라? 좀 먹으래죠. Eat what? Eat what? Eat vegetables. 그렇죠. 뭐를 가지고 있는? With beta carotene.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와 같은? Like carrot and spinach. 됐습니다. 오케이. 조 위에 올려놨어. 오케이. Spinach. 시금치고요. 시금치는 그나마 먹을만 하다고? 둘 다 싫다. 시금치, 여학생들 시금치 많이 먹어야 돼. 철분이 많고, 싫어요. Spinach. 네, 마찬가지 단호하시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여기서 키가 되는 건 f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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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gi. 어? 근데 뜻을 모르고 안 찾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뭔지 혹시 알아요? 자, 답은 M으로 시작하죠. 그래도 몰라요? 에헤이, 음식이를. 머쉬룸. 그렇죠, 머쉬룸이죠. 머쉬룸. 머쉬룸. 머쉬룸이 뭐예요? 버섯이죠, 버섯. 자, 그럼 펀자이는 뭐냐? 곰팡이 같은 걸 펀자이라고 해요, 펀자이. 그렇습니까? 사실 곰팡이는 아니고 균류라고 하는데요. 뭐 포자류라고 합니다, 포자류. 특징은 뭐 없이도 자랄 수 있다. 햇볕이 없이도 자랄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머쉬룸은 뭐다? 펀자이다. 펀자이는 펀자이인데 어떤? That you can eat. 네가 뭐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맞습니까? 오케이. 펀자이의 뜻을 가정으로 보여드릴게요. 정확한 발음도 들어보고요. 맞습니까? F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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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류라고 해서 햇볕 없이 자랄 수 있는 녀석들을 보고, 보통은 근데 곰팡이 같은 애들로서 먹으면 잘못하면 안 되죠. 물론 죽기까지는 않지만 많이 먹으면 좋겠구나. 그렇습니까? 안 좋죠. 상한 거죠. 그런데 버섯은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머쉬룸. 그러니까 머쉬룸. 머쉬룸. 이거 뭐 버섯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머쉬룸은 뭐다? 펀자이다. 누가 뭐 할 수 있는? That you can eat.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펀자이를 머쉬룸이라고 한다. Mushroom. Mushroom. 좋아하십니까? 아, 도대체 팀이 좋아하는 채소 뭐 있나 이 음식에? Mushroom. 예, 그러다 뭔 새기지인데 너 여드름 막 나고 난리난데 좀 있으면. 알겠습니까? Mushroom. 예, 이렇게 생겼죠. 자, 버섯은 잘 이렇게 잘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구워 먹는 거 괜찮다? 구워 먹는 거 어때? 그것도 싫고 다 싫다. 저리 꺼져라. Mushroom. Fungi였습니다. Fungi, mushroom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까 했던 거네요. 그렇죠. 아까 발음이 안 돼서 그랬었는데 뭐였더라? Cabbage. 그래서 뭐라고요? Cabbage is a vegetable often used to make kimchi. 이거 한번 우리의 팝하고 쉽게 번역을 시켜볼까요? 그래서 누구는 캐베지는 뭐다? 그렇죠. 영어로 베터블다. 모델은 often used. 뭐하기 위하여? To make 김치. 그러니까 cabbage is a vegetable often used to make kimchi. 캐베지. 예문이 뭐였더라? Cabbage is a 뭔지? 베지터블 메소인데 often used 자주 사용되는 often 자주죠? 사용되는 뭐 하기 위하여? make 김치 그렇습니까? 뭐 김치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 사전에도 올라가 있어요. 음식 오시면 김치 올라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생겼죠? cabbage 뭐 요즘 보니까 여기다 이제 색깔 있는 것들 해가지고 화단에 심어놓기도 하더군요.
그렇죠? 뽑아다가 집에 가서 그렇죠? 김치 담그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있네. I don't like 한답니다. 마음에 안 든대요. 그렇죠? 뭐를 마음에 안 든대요? 이거를. 많은 이거를. 어디에 들어있는? In my salad. I prefer. 나는 더 좋아한답니다. Prefer. 더 좋아하다. 더 좋아하다. Prefer. 그니까 무엇을? Spinach. Spinach가 뭐였어요? 그러면 시금치 대신 넣을 수 있는 뭔가겠네요. 샐러드에 들어가는데 시금치 말고 샐러드에 많이 사용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그럼 뭐? 그렇죠. 레터스죠. 레터스. 일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네요. 레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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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터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상추죠. L-E-T-T-U-C-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Don't like. 많은 상추들. All I love lettuce. 어디에 들어와 있는? Salad. 나는 상추가 낫던데. 그렇습니까? 어쨌든 얘는 그렇게.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I prefer. 무엇을? Spinach. Lettuce는 또 어때? 야, 너 그러면 지민이 너 햄버거 같은 거 사 먹을 때 뭐 양추 빼주세요, 피클 빼주세요, 뭐 이거야? 응? 아, 햄버거를 안 먹는다. 채소 먹기 싫어서? 그 정도로 싫어해? 야. 근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저는 많은 상추를 싫어합니다. I don't like a lot of lettuce. 어디에 들어있는? In my salad. 저는 더 좋아해요. I prefer. 무엇을? Spinach. 어? Lettuce. 오케이.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그러면, 뭐야, 고기 구워 먹으러 가면 이제 채소 더 달라고 그런 이유는 없겠네, 지민이. 그러면 언니는 어때? 어디 먹고 그럼 엄마랑 아버지 너만 안 먹네. 이때지.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이 차례인가 봐요. 그렇죠. 브로콜리 looks like little trees. 브로콜리 조금 쓰기 까다롭죠. 그러니까 브로콜리 이렇게 쓰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직 안 익혔어요. 맞죠? 맞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브로크콜리. 맞습니다. 오케이. 무슨 뜻이냐? Look like가 나왔으니까 뭐뭐처럼 생겼다 할 때 쓰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뭐뭐처럼 생겼어요. 브로콜리 looks like 뭐처럼 little trees 작은 나무처럼 생겼죠. Broccoli looks like little trees. Okay, broc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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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습니다. Broccoli. Okay,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죠, hot pepper인데 얘 보이죠? 됐습니까? 게다가 또 얘도 있죠. 뭐의 복수형? 디즈는 디스의 복수형이죠. 오케이. 핫 페퍼 하면 고추죠. 그래서 스파이시 어떤 매운. 매우라고 썼네. 매운. 됐습니까? 그러면 달콤한 맛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달콤한 sweet. 그렇죠. 짭짤한 salty. salt가 여기까지 쓰면 소금이죠. salt, 소금, salty, 짭짤한. 그니까, 그 다음에 새콤한 sour. 그렇죠. sour 잘했죠. sour.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매운 spicy. 빠진 맛이 있나? it's salty, sour, spicy. 이 정도 맛이 있죠. 달콤, 새콤, 짭짤, 매콤. 그니까, sweet, salty, sour, spicy. 맛들도 익혀주시고요.
Hot pepper. Hot pepper. Hot pepper. 오케이, 그 다음에 어이구, 안 됐나봐요. 뭐야, 안 된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네요. 요거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예문이 조금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집에서 다시 한 번 더 익히시고 그 다음엔 더 안 하겠죠. 뭐야? 이게 왜 여기, 아, 이용할 수 있어. 깜짝이야. 숙제 정리하면 얘는 2차 시험까지 첫 조예요. 네, 네. 그쵸. 그러면, 오, 시험은 얘밖에 없네. 1차 시험.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얘 2차 시험, 얘 1차 시험. 됐습니까? 그래도 좀 이따 가면서 이제 승빈이 지민이한테 맞겠지. 야! 너 때문에! 그럼 그렇지, 그래. 얘 두 개씩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을 조금 칠 리가 없잖아. 나쁜 사람인데, 선생님. 그쵸? 야! 공부시키려고 그러자!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